이달 23일부터 중국 항저우에서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브레이킹이 선정돼 국내 대표 선수들이 출전하는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봉구가 브레이킹 실업팀을 창단했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힙합 리듬, 브레이크 비트에 맞춘 현란한 몸짓. 1970년대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비보잉 브레이킹입니다. 무대 위 댄스를 예술로 개발한 브레이킹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국내 대표 선수단 육성을 위해 도봉구가 실업팀을 창단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명 감독과 선수 등 7명이 도봉구청 실업팀으로 입단한 겁니다. 그런 시그니처적인 그런 동작과 여러 가지 작전,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인원을 많이 뽑은 이유는 팀전 배틀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이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탄탄하게 다른 많은 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수단은 오는 23일 개막하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합니다. 도봉구청 소속으로 첫 올림픽 경기에 도전하는 만큼 메달 사냥에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저야 당연히 목표는 메달로 생각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춤 내용이 다 다르니까는 어떤 춤의 정확한 운동이나 확실한 면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자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스스로 노력해서 그 부분에 관련된 몸을 운동을 또 해야 되는 면이어서 이제 개인차가 매우 심해요. 또 저희가 이제 올바른 모습과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또 저희를 이제 독해 봐주시기 때문에 최대한 선수로서 이 소속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바르게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올해 초부터 도봉구는 실업팀 창단 종목 검토를 시작해 지난 7월 실업팀 창단을 확정했습니다. 올림픽은 물론 지역을 선도하는 선수들의 활동을 1년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선수단이 좋은 컨디션으로 훈련을 하여 향후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또 파리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봉구청 브레이킹 선수들은 다가오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내년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 출전까지 국내 브레이킹의 명성을 지키겠다는 자신감을 전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